기운의 커리 각수. 유니콘 세 번째 시간 어근의 변형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 개의 접두어와 여섯 개의 어근으로 18개의 단어가 만들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단위의 숫자뿐만 아니라 수백만 단위의 숫자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뿌리라는 말 외에 아무런 단어도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뿔은 아니지만 뿔과 모양이 비슷한 것들이 있고 또 뿔은 아니지만 뿔처럼 소리가 나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근을 변형시켜서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머리 바꾸기입니다. C는 F로 바꿔서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F는 H로 바꾸고 H는 K로, K는 P로, P는 PH로 바꿉니다. 그런데 C와 K는 소리가 같아서 변별력이 없습니다. F도 PH와 소리가 같아서 변별력이 없습니다. P와 PH는 소리가 비슷해서 변별력이 낮습니다. 이제 세 단어 한 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말꼬리 바꾸기입니다. 빨간색 글자는 묵음이라서 삭제해도 소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C, O, N 세 글자는 시각적으로 불안정해 보이지 않나요? 말꼬리에 음가가 없는 모음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두 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말꼬리에 CH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말꼬리에 ER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는 손으로, 손은 throne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콘으로 14개의 변비량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콘은 뿔입니다. 원뿔은 콘입니다. 소라는 콘치, 구석은 코너입니다. 가시는 thorn, 왕좌는 throne입니다. 가시는 알겠는데 왕좌는 뿔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혼은 뿔이고 나팔도 혼입니다. 혼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인데 옛날 전화가 뿔 모양이었다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텔레폰은 멀리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장치입니다. 파닉스는 소리를 내는 방법입니다. 포네틱스는 음성에 관한 학문입니다. 마이크로폰은 작은 뿔입니다. 메가폰은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입니다. 자이로폰은 나무를 때려서 소리내는 악기입니다. 심포니는 여러 개의 악기가 동시에 소리를 내는 음악입니다. 건이 있습니다. 테트라곤은 모서리가 4개, 펜타곤은 모서리가 5개, 헥사곤은 모서리가 6개입니다. 헵타곤은 모서리가 7개, 옥타곤은 모서리가 8개, 나노간은 모서리가 9개, 데코간은 모서리가 10개입니다. 삼각형, 스퀘어, 정사각형, 렉탱글, 직사각형, 펜타곤, 오각형, 헥사곤, 육각형, 헵타곤, 칠각형, 사이즈.